잠깐만 제가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 개요입니다. 최초 119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7시 39분 20초 정도 됩니다. 요 약간은 한 5분 정도의 사이가 간격이 있습니다. 장소는 호텔 810호 객실 내에서 처음 발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요 810호는 8층은 아니고 4층이 없기 때문에 실제는 7층입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인데 아마도 전기적인 요인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발화실 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수수께끼 급격히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피해 내역은 사망 7명, 중상 3명, 경상 9명이었고, 현재까지는 경상자는 모두 퇴원을 했고 중상자도 호전이 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는 2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착제가 도착했을 당시에 7층 부분은 급격히 확산이 돼서 발화 부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쪽 부분까지도 화염이 보일 정도로 확산 중이었습니다. 선착대에는 신고 접수 4분 후인 7시 43분에 도착을 했고, 밖으로 보이는 가장 먼저 긴급하게 보이는 분들이 807호에 있는 투숙객이 창문 밖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바로 에어매트를 설치했습니다. 이때 초기 인원이기 때문에 좀 인원이 부족해서 경찰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두 명이 낙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02호 손님을 8층 엘리베이터 앞, 실제 9층 구호실이 있는 앞입니다. 거기서 두 명을 구조한 것을 시작으로 전체 7층에서 9명, 8층에서 3명을 구조했습니다. 나머지 층에서도 일부 있었는데 그분들은 자력 대피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사망자 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생겼나요? 미처 피할 수가 없었나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기 그 810호 발화실을 문을 닫고 나왔으면 괜찮은데, 발화실에 문을 열고 나왔고 그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CCTV 영상을 보면 48분 정도에 이미 전부 그 복도에 연기가 차는데, 이 모텔의 특징상 그 복도가 좀 좁습니다. 네. 좁고 또 이 각 객실에 창문이 부실 창문이 좀 일반 무슨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작은 거여서 배연이 안 되고 열축적이 많아서 투숙객들이 아마 대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발화실이라는 게 이제 화재가 발생한 그 객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로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이 연기 질식인가요? 아니면 소사가 많은가요? 그러니까 에어매트로 뛴 분들,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두 분들을 빼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연기 질식사입니다. 소사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동영상을 봤습니다만 에어매트가 뒤집어지더라고요. 그건 이제 설치상의 오류였나요?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걸 보시면 지금 뛴 층이 이 807호에 807호 투숙객이고, 저희 보시면 지금 창문이 열려 있는 그 층이 거긴데, 에어매트는 아주 정상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큰 거로 10층 이상용으로 정상적으로 설치해서 했는데, 이 떨어진 분이 아마 저 상황이 창문도 작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 가운데 부분으로 중앙 부분으로 낙하를 해야 가장 안전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이 매뉴얼에 돼 있는데, 이 모서리로 떨어지셨습니다. 모서리로 떨어지면서 이게 그 이렇게 뒤집히는 현상이 생긴 게, 처음에 이제 그 일본 SNS나 이런 데에 뒤집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그래서 요 지금 바닥이 약간 주차장 들어가는 바닥이 약간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경사도가 있고 또 이 모서리로 떨어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뒤집어지는 현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연구할 게 잡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해주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인원이 부족해서 일부 이 사람은 있었는데 이렇게 딱 잡아주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요. 그 밖에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화재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로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부천의 호텔 화재 현장. 소방대원들이 구조를 위해 바닥에 에어매트, 즉 공기 주입식 구조 장비를 설치해 놨습니다. 얼마 뒤 에어매트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8층에 있던 여성 투숙객이 뛰어내린 직후의 장면입니다. 투숙객이 에어매트 가장자리 쪽으로 떨어지면서 그 반동으로 에어매트가 마치 세워지듯 출렁인 겁니다. 소방대원들이 튕겨나간 여성을 구조하기 위해 달려가는 순간 남성 투숙객도 뛰어내렸는데 공교롭게도 매트가 들린 쪽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여자 먼저 뛰어내리고 네. 바로 같이 남자가 같이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매트가 뒤집어지면서 남자분은 그냥 바로 땅으로 떨어졌고 네네. 여자분도 매트 가해 쪽에 떨어져가지고 네. 땅에 많이 부딪혔을 것 같기도 해요. 소방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당초 에어매트가 정상적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투숙객들이 뛰어내리면서 뒤집힌 것으로 파악된다며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방재 관련 전문가들은 보통 뛰어내리는 충격 때문에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경우는 잘 없다며 정상적 설치 여부를 비롯해 요구조자와 소방대원들이 어떻게 소통했는지 등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 부천의 한 호텔 8층에서 불이 나 8층과 9층에 묵고 있던 투숙객 7명이 숨졌습니다. 다른 투숙객 12명도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오늘부터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